지난 16일 예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산에 다녀가면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이 이 예산 확진자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산에서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탈한 8명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3번 확진자 A씨는 확진 사흘 전인 지난 11일 서산 해미면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내 접촉자는 4명으로 이 가운데 서산 주민 1명이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선을 묻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결국 GPS에 의존해 동선을 파악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동선 공개와 방역도 늦어졌습니다. 서산시는 A씨를 방역 방해 혐의로 관할 지자체인 예산군에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예산 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의 비협조로 일관함에 따라 GPS 위치 자료에 의존하여 동선을 파악하였으며 우리 시는 역학조사에 비협조한 예산 3번 확진자를 오늘 중에 예산군에 고발 의뢰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8명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격리 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했고 심지어 친척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또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고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매일 2회씩 모니터링과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8명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16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서산 182명 등 충남 전체의 381명입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